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교재는 138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재산세 토지용 구분 요거 지난 시간에 좀 받고 이제 이어서 볼 차례인데요.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취득세 우리 그 징수 납세 절차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중대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럴 때, 그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중대는데 일반 가산세는 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하루만 신고기한 지나도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미달납부한 그 세액의 몇 프로요? 0.03%, 1만분의 3일 가산됩니다.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는 체납 그 한 그 세액, 그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예?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도 있는데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예요? 80% 중과산세 중대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근데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 일반가산세만 적용되느냐,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에요.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등기등록을 요했을 건데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근데 예외가 또 있었어요. 예외죠. 그래서 골프형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얘네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회원권 애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하고 언제 변년식인데 중과산세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지목변경이라든가 토지 지목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에도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그 다음에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취득, 의제취득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가 적용됩니까? 예? 10%, 100분의 10, 10% 가산세 적용됩니다. 법인은 개인하고 달리 법인은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 이런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몇 프로 가산세?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50만 원 미만에 의하여 이할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딱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지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데 이건 틀려요. 그다음에 취득세 또 부가세목이 있는데 취득세 부가세 취득세 납세문제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죠. 부가세목 같이 내는데 고개를 드시고 자, 그 부가세목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됩니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자, 우리 등록면허세 예, 또 취득세처럼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요. 자, 우리가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죠. 예, 그래서 다른 애들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실질주의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랑 형식가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하여튼 판례나 얘기 나와서 누가 납세문자냐 이런 거 나오면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그죠?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명의자가 누군지만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의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등기 권리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권자.
말소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등기 할 때 등록면세 납세자는 지역권자, 이런 식으로 권자고. 자, 말소등기를 한다 그거? 그러면 설정자가 납세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요,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이 등록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어디로 갔습니까? 취득세로 2011년도부터 통합됐죠. 그랬으니까 제외합니다. 근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가지여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신경 안 썼었는데 올해 그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네 개가 예외가 딱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내기 딱 좋지 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건데 등록이 포함되는 것들 어떤 게 있냐? 어업권, 광업권에 따른 등록이요. 이 어업권이나 광업권에 따른 등록이 왜 포함되냐면 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건데 왜 등록이 포함되냐면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에서 과세 대상의 무체재산권 중에서 어업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 있잖아요. 이 어업권과 광업권은 취득세 대상이 되잖아요. 어업권, 광업권 취득할 때. 근데 이 어업권, 광업권을 여러분 보세요. 추론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취득세가 면제해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요거 승계 취득할 때만 어업권 광업권은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어업권이나 광업권을 추론해서 원시 취득에서 면제하잖아요. 그럴 때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 등기만 할 때 공짜로 등기등록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만 할 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느냐? 이때 이제 등록 면허세가 부과돼요. 자, 그래서 이런 때는 어업권이나 광업권을 취득할 때는 특히 이제 세분하면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걸 어업권이나 광업권을 원시 취득한다. 추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럴 때 이제 취득세 면제될 때 이때 이제 등기만 할 때 등록 면허세가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소유의 연부취득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상 물건에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등록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올해 추가된 게 이제 취득세가 제척 기간이 지났어요.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더 이상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죠? 납세금 소멸 사유잖아요.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근데 그러면 이럴 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요거 등기 등록할 때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때 등록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에요. 취득가격 50만원 이하과세 전한다.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면세점 적용되니까. 근데 등기 등록할 때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니까 이렇게 또 면세점이 적용되는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등기등록도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에 포함한다는 거.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계속 또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 시험에서 하여튼 올해 나올 그래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수없이 반복할 거니까 뭐 어차피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등록면허세에 자,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 그 과표 어떤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부동산 등기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자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예?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그 신고하는 가액을 말하니까 자,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납세자가.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 게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납세자가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낮게 신고됐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객관적 취득. 어떻게 되었다?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이때 과세표준으로 할 때 이럴 때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뭐로 합니까?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그죠? 자,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이 됐다. 얼마를 과세표현해? 1억 2천.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하는데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표현이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현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액.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한다? 에? 자,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못 받을까봐 저 채권 금액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이런 것들은 뭘 과세표준 한다? 네? 채권금액.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뭐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이런 걸 우리 세법에서는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뭐냐 그러면 부동산가액 또는 뭐 채권금액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권 설정등기 고개를 드시고 지역권 설정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뭘로 한다? 유역지가액. 그 다음에 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뭘로 합니까?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뭘 과세표준합니까?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 그 여러분 오늘 그 나눠드린 문제 그 문제 이제 작년 그 문제를 그 작년 거 이제 그 요 시기에 보내 그 만들었던 작년 그거 이제 학원에 배부했던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시 그 파일을 갖고서 이제 수정하면서 문제 새롭게 수정하면서 역시 문제를 보니까 작년에 문제에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이렇게 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걸 이렇게 착하면서 5번 지문에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임차 보증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역시 근데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잖아요. 뭐다?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문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역시 보면 작년에도 역시 그냥 평상시 수업을 그냥 그 문제 나눠드리는 거 풀어봤으면 역시 그것도 역시 가볍게 맞출 수 있었던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계속해서 등록면허세. 소유권 뭘 새삼스럽게 이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진작 아침에 와서 봤어야지.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다르죠?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에다가 보, 8. 보, 8로 구두,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 8. 그래서 1,000분의 8.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율은 60, 20. 무조건 뒤에 거라고 그랬죠? 60, 20. 1,000분의 20.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1,000분의 8. 그 다음에 자, 증여 같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1,000분의 15. 무독립 8, 1호. 상산 8. 60, 20. 보, 8. 이겁니다, 여러분. 등록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세율.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아까 과세 표준은 다 제각각이었는데 근데 세율은 뭐 저당권부터 시작해서 설정등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것들 하여튼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과세표준을 뭘로 한다? 예? 아, 자, 세율은 참 과세표준 다르고 세율은 다 뭐로 합니까? 1,000분의 2, 0.2%입니다.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들. 그 다음에 각종의 말조 등기나 변경 등기는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건수, 건당. 세율은 얼마? 6,000원 정도입니다. 건당 6,000원. 말조 등기, 변경 등기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다만 제가 2018년도 올해 그 저 추가된 그 개정세법 내용 하나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유상거래로 소유권 내가 하나 곱빼먹었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60, 20, 1,000분의 22%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정되는데 다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었는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취득세는 이미 됐거나 하여튼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그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도 깎아줍니다. 해당 세율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액에 따라 1%, 2%, 3% 세율 정도 될 때 그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 될 때는 0.5%,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1.5%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이 영구인화 세율, 취득세 세율 적용될 때 이 해당되는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면에서도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자 등록면허세 고개를 드시고요.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규정이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그래가지고 수수료 성격 유세기 때문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등록면허세는 최소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 밖의 등기가 말소등기, 변경등기, 세율이 건당 6,000원이니까 이 말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야. X죠? 아니고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등록면허세는 최소한 6,000원 받겠다.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법인등기, 대도시내 법인등기 자 보세요. 취득세는 대도시내에서 중과세가 있죠. 취득세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대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보여?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아이고 또 구경만 하고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근데 등록면허세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만 할 때 자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중과세한다? 법인등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근데 다만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 있죠?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는데 뭐 취득세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은행업, 유통업, 첨단 업종, 사회 간접 자원시설, 의료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뭐 병원 이런 거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것들 첨단 업종 일정한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습니다. 작년에 등록면허세에서는 할부 금융업 설치할 때 할부 금융업에 대한 그 법인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는데 딱 생각해 보면 낯설지만 할부 자세히 그런 것들을 안 봤지만 할부 금융업이면 어떻든 간에 금융업 같은 거 이런 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으로.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은 취득물건이 같은 등록에 관계된 예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그죠? 아닙니까?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 분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했습니다. 소집 안 보는 이렇게 하면 바꾼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등록에 관계된 예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어디?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 또 배운 것이 자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30일이에요? 다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자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상속이나 증여 포함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는데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 있었죠. 취득세랑 똑같아요. 취득 후 등록면허세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자 처음에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또는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 중과세가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야? 30일 이내. 60일 아니고 30일 이내. 이때 30일이지. 30일 이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30일 가산세 제외 그 다음에 신고 납부 확인하시고 등록면허세 사실 결론적인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하죠.
등록면허세는 신고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것을 의지하니까 이때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사채성 재산에 대한 기초의적 과정에서 이거 좀 한번 비교 이렇게 해드렸던 건데, 취득목세 비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약집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럼 다 정리가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비교도의 특강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다 특강집에 다 비교가 돼 있는데, 그때 또 이제 하기로 하고, 일단 그 살짝 말씀드리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요. 취득세는 별장, 고부락장, 고부산, 고부선박, 고부대 같은 사치성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를 몇 배? 4배 합판세율로 중과세랍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모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후 신고 규정이 다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산수액 80%. 근데 등록면허세 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거 비교 또 하시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뭐도 부과돼? 농특세도. 감면세 몇 프로로? 20%로 부과됩니다. 원칙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요. 재산세,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우리 지방세, 재산세. 자, 예,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 과세 기준일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장구수구청장이 과세처입니다. 취득세 특광도 과세권자,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 예. 그 다음에, 아, 모르게 뒤졌군요, 여러분들, 책을.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 얘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가 있었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상처만 알려두셔야 되고. 근데 토지,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과 함께 어디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이거. 그 다음에, 자, 건축물 그러면 그 취득세랑 범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하는데, 골프 연습장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이거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도 되고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이 건축물의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알아야죠, 여러분들. 기초 이런 것도 11월, 12월, 1, 2월, 3, 4월 한 건데. 그 다음에, 무건축물은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자, 주택이요. 우리 다가구주택도 배웠어요. 다가구주택이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우리 지방세에서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주택으로 봅니다. 겸용주택도 배웠어요. 자, 그럴 때,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건물 1개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쵸, 여러분? 아닙니다. 네, 뒤바꿨습니다.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와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 크더라도 뭐라?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1구,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해요? 50%.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고, 50% 안 되면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1구 건물은 50%, 1동 건물은 주거 부분만 주택. 아셨죠, 여러분? 주택이 크든 작든. 서로 뒤바꾸는 것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토지. 자, 재산세, 우리 그 토지 이용 구분 배웠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배웠어요. 어떤 그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우리가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또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분류와 고율분류로 나눠서 과세하고. 그처럼들? 자, 그럴 때
토지연구분재풀 때 농지는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위치.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돼? 종합합산. 그 다음에 목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고요. 공장도 위치 면적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속 토지는 상가수 토지 같은 것들은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위치는 안 보고 뭐만? 면적만 따져서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토지연구분재풀 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분리 대상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공부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분리 대상 토지 공부했습니다. 분리 대상 토지는 저일 분류와 고일 분류 나눌 때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외우더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외웠냐? 007-24 비례세율. 007% 저일 분리 대상 토지 고개를 드시고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가 있었고 0.2% 0.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있습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007-24 4% 고율분리상 토지는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요. 예?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였죠? 이런 것들. 자, 예, 그 다음에, 그럴 때 오늘 이제 지난주에 007% 절비상 토지에서 농지, 목장, 임야를 공부했어요. 저 고개를 들어보세요. 상상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농지는 재산세에서 토지 구분할 때 농지, 007% 절비상 토지,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하고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용이 달라지는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토지용 구분제 풀 때 위치를 봐요. 그래서 제가 읊어볼 테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보세요.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그렇지 않으면 종합합산입니다. 자,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군 읍면적에 있습니다. 깡촌. 토지용은 뭐가 된다? 군 읍면적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 토지용은 뭐가 된다? 분리. 깡촌이니까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도시지역 내, 특별시관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 뭐가 됩니까? 분리. 도시지역 밖이니까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분리.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가 있어요. 있을 곳에 있어요? 아닌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돼? 종합합산. 과세기준제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지 과세기준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지. 종합합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은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반적인 회사 유통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거 영위하는 일반적인 회사가 법인이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합산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 대충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돼요. 다음 5, 6월달에 이제 핵심 요약할 때 머릿글 짤 때 딱 한눈에 보면서 외울 수 있어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소유 농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분리상이 되는 농지가 있다더라. 오늘은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그다음에 우리가 농지, 목장이요. 목장은 토지공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보는데 제가 읊어볼 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목장은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고 목장이요.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분리. 자,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분리.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분리. 자, 지금까지 얘기한 지역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그 다음에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아니고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 있는 목장은 뭐가 된다? 종합합산.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자, 임야는요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 여러분들이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 종합합산입니다. 예외적으로 자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하고 그 다음에 공익 목적에 일정한 임야들이 분리상이 되는데 우리 지난 주에 많이 봤어요. 자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뭐가 된다? 분리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이고 요까지 배웠고 앞으로 뭐 계속하면 되고 138페이지. 자, 007-24에서 분리상 토지, 0.2%, 0.2% 절비상 토지를 봅니다. 공장이 대표적인데, 그 한쪽 가르치는 1번 공장 농지,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위치 플러스 면적이죠? 공장은 뭘 보고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 면적이에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 이내이냐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늦게 오신 분 오늘도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안 하고 저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 인사 한 분이 있고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인사 안 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인사 안 한 분들은 저를 처음 본다는 얘기죠. 아, 나를 아는데 저 수업을 그동안 들어왔는데 인사 안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앞선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앞에 그 강의한 거. 특히 세포 같으면 1월달 첫 주, 두 번째 주 한 취득세 앞부분까지만이라도 최소한 좀 조세 총원하고 앞부분까지만이라도 들어야지 용어를 좀 익히고 대충 그래라도 따라오시고 1월 3, 4월 과정 또 수업한 거 바로 또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들으면서 난 지금 왔으니까 지금 수업 지금 많이 진행되는데 이제 와서 앞에 거 해달라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들 자 인강 들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138페이지 계속 본격적으로 봅니다. 공장용지 땡땡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자 그럼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건축 군지역이면 깡촌이죠. 위치 있을 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근데 무조건 분리상이 되는 건 아닌지 공장 위치 플러스 뭐 면적도 봐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본문 봅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연지에 건축기한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여기 제외하고요. 전체가 분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는 공장 입지 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 분리해. 구분 면적이 있고 기준 면적이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해. 자, 공장 입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 내 소재하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도시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원칙적으로. 근데 산업단지 공업지역이요 기억보안. 있을 곳에 있죠? 공장시 일하는 데니까.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을 따져봐야지. 그래서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고 공장용 건축물의 속도의 전체가 분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장 입지 면적 이내일 때는 뭐가 되고 분리. 공장 입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면적으로. 공장이 아니니까 공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니은번 상업지역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공장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요. 있을 곳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아유 공장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도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공장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뭐로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됐어요? 별도 합산으로. 자 그 다음에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면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읽은 얘기가 표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공장 보세요. 군 읍면적이 있어요. 깡촌 있을 곳에 있고 오른쪽 보세요.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분리. 초과 면적은 종합합산이고 공장이 특별시공시 시적이 도시지역 내에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기준면 있을 곳에 있죠. 도시지역 밖은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이고 공장이 도시지역 내 상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분리 초과하면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근데 공장이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뭐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서 특별히 주의를 하시고요.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 볼 것이 같은 종합합산입니다. 공장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이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합산인데 공장 다만 공장이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이 이내면 분리지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걸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 내용 한번 읽어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토지는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이런 것도 쭉 밑줄 그어놓고요. 보충 내용이 2018년도 올해 추가된 내용이라 한번 쭉 밑줄 그어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의제 토지요. 이게 뭐냐면요. 공장 용지처럼 빵 2% 0.2% 절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밑줄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로 앞으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등등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사 있잖아요.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쫙 나오는데 그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분리고 저 빵이프로 0.1% 절불가사입니다. 자, 무슨 공사 소유토지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세기 1년제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합니다.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하고요. 어쨌든 간에 쫙 밑줄이고 염전 동그라미요. 염전 빵이프로 절불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쭉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내기도 하는데 이걸 뭐 우리가 더 어떻게 외워요? 찍어서 외워야죠. 한 장 더 넘깁니다. 140페이지 넘기니까 2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소유하는 토지 있죠? 요거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빵이프로 제일불입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동그라미 27번에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 면허 인가를 받은 차 밑줄이에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용토지 밑줄이에요.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 빵이프로 제일불입니다. 자, 그러면 0.2% 빵이프로 제일불상 토지 어떤 게 있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있잖아요. 등등 얘네들이 빵이 프로젤블입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 제가 옛날부터 딱 이렇게 찍어서 공부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만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면서 자 넘어갑니다. 143페이지 보시니까 007% 농지 목장 임야 다 받고 빵이 프로 공장 등 다 받고 143페이지 양가로 3번 4% 고일불 대상 토지입니다. 007 빵에서 4% 1000번에 44% 고일불상 토지 골프상용 토지하고 뭐 고급 오락장용 토지 사치성 재산 토지가 4% 고일불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골프상 고급 오락장 토지는 4% 고일불리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상 토지를 다 봤네요. 3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이제 분리상 토지 다 봤고 별도 합산인데 양가로 1번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과세기준 1년제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로서 자 밑줄입니다.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입니다. 이때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과세한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밑줄이에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일 때 별도인데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기 바탕 박스에 나와있죠.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정착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적에 따른 적용배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그래서 144페이지 보니까 보충에 용도적에 따른 적용배율이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도시지역에 보니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밑줄이요.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4배요. 요것만이라도 그냥 혹시 모르니까 밑줄 그어놓고 알아둡니다. 상업지역은 3배, 일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4배 요거 곱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다시 계속 몇 번 더 할 건데 한번 보세요. 일반 건축물이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상가 일반 건축물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건축물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고요. 바닥면적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예요. 전체가 1000제곱미터고 부속 토지가 자 그랬을 때 이게 이 상가가 어디에 있냐면 상업지역에 있어요.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면적 그 다음에 분리 대상 토지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요 사례에서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고요. 별도 합산 면적은 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율 곱한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이 몇 배? 3배 금방 봤잖아요. 그러니까 2, 3, 5, 6 600제곱미터가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 곱한 자 2, 3, 5, 6 6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별도 합산 면적이고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러면? 산수!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자 종합합산은 기준면적을 초과면적이 종합이라며 그럼 전체 천에서 기준면적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에서 600배니까 기준면적 초과한 면적 얼마?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고
자,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례 문제, 계산 문제. 그래서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계산 문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토지 면적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별도. 초과하면 종합합산인데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주에 따른 정비를 곱하는데 상업 지역은 300, 공업 지역은 자, 일반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은 몇 배? 400. 뭐 이런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대충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용도주에 따른 정비율을 조건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모르니까 상업지역은 300, 공업지역은 몇 배? 400. 이 정도만 외우고 가시고요. 14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또 적어줄 거예요. 계속.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아까 봤잖아요. 공장 위치면적을 보는데 공장이 도시역 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이걸 가려, 이걸 지울까요, 여러분들? 못 보시게? 여기를 보세요, 저거. 예. 자,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 한번 보여준 거고, 다음에 또 적어드려요, 또.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다음 순환에 또 적어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요런 경우에도 별도 합산이 되고, 그 다음에 보충, 별도 합산 대상 건축물의 범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요게 이제 또 재작년에 요게 신설된 규정인데요. 재작년 개정세법인데, 요것도 주의합니다. 동그라미 3번,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부속토지요. 자,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법령이 정하는 부속토지는 과세기준제 3번 밑줄 제목이 밑줄이고 여기 이때 과세기준제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철거 멸실됐어요 주택이나 그 건축물이. 그런데 그 철거 멸실됐으면 그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철거 멸실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 철거 멸실로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업용 토지로. 그래서 저 6개월 내에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 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별도 합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것도 중요한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것들이 나왔는데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예요. 근데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해야 되는데 근데 별도 합산은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중요한 건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요. 건축법 규정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냐는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뭐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데도.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이 건축물이 무허가예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고 이게 부속 토지가 있어요. 그럴 때 무허가 건축물의 이 부속 토지는요. 이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요? 따대지. 나대지니까 토지용은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거나 또는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왜 대답이 없어? 오늘 집에 늦게 가겠구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말합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자, 군지역과 도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 공장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일 때 분리 과세하는데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종합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골프장 고부락장 내 건축물의 부속토지 골프장 고부락장 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고율 분리 과세한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그 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골프장은 원래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몇 프로요? 4% 고율 분리 과세하잖아요. 4% 고율 과세하죠? 4% 고율 과세하는데, 4% 고율 과세하는데, 고율 분리잖아요. 4% 고율 분리 대상 토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요. 골프장 내 그 관리하는 사무동, 그, 저, 뭐, 콘도라든가 그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장 내 건축물이 있는데, 그럴 때 이 건축물에 예,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을 곱해서 뭐 이만큼은 별도 합산 과세하고 나머지 골프장용 제외한 토지는 4% 고율 분리 과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공시법에서 여러분 주지목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거 배우나? 네.
예, 그죠? 그거에 똑같이 골프장 내에 있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골프장 내에 있는 거니까 전부 다 뭐 한다고요? 4% 고율분류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골프장 토지로 봐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골프장, 고부락장 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그냥 고율분류과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또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4번이 중요한 건데, 4번 봅니다. 저가격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2배 건축물로서 일반 건축물이죠.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해당 부속 토지 시가 순액에, 자, 100분의 2, 2%, 이 숫자도 외우셔야 되고요. 2%에 비단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한다. 자, 그런데 기억번, 그 해당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과세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답이 줄이고, 자, 저가격 건축물 나오면 바닥 면적을 물어보는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물어보는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물들, 상업지역 같은 데 가보면 건물들, 빌딩들 사이에 공지가 있어요. 이렇게 공지가 있는데 이걸 공지 상태로 놔두면 보유세 부담이 좀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건축물을 세워요. 건축물을 세우는데 예를 들자면 이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을 세웠는데 이 건축물의 가격이 얼마냐면 극단적인 예로 1천만 원이에요. 건축물의 가격이 1천만 원. 자, 그런데 이 토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억짜리 토지가요, 1천만 원짜리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나대지에 잡종지 넓은 땅에다가 허름하게 가건물, 블록 같은 거로 허름하게 가건물 세워놓고서 이게 상가니까 이거 전체 이것도 상가 토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 같은 거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본 세율, 6에서 42%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 정도에서 16%부터 52%까지 10% 추가돼서 10% 세금을 더 내잖아요, 양도세를. 그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이게 상가, 그리고 상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상가 토지니까 비상 토지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다 허름하게 건물 짓고 이렇게 나대지 잡종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건축물의 가격이 그 부속 토지 가격의 몇 프로요? 2%에도 미달하면 이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얘는 뭐가 돼요? 나대지. 나대지니까 토지용은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돼요. 다만 이 저가격 건축물 깔고 있는 바닥 면적 요거는 뭐가 되고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가격 건축물 부속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 합산 과세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라는 거. 별게 아닌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영원히 유체 이탈하신 분이 계시죠, 지금 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 있잖아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는 토지들이 법령에 쫙 나와 있는데 시사계 시험에서는 넘겨보세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있잖아요. 147페이지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 깔아가지고 지문에 막 시험에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토지용을 물어봐요, 시사계. 그래서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고 자꾸 눈에 익혀둬야 되는데 대개 어떤 것들이냐면 이 업종의 특성상 시간이 됐네.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